최종적인 질문이 길이 B를 물어봤으니까 반지름이 주어져 있진 않죠. 그러면 OP의 길이 이 전체 반지름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OP 길이를 A라고 하고 AP 길이는 1-A라고 두고 그 다음에 OQ의 길이는 B라고 두고 BQ의 길이는 1-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인트를 기호로 바꾸어 보면 OP, A 곱하기 OQ, B는 AP 1-A에 1-B랑 같아요. 이거잖아요. 얘를 전개를 해보면 1-A-B 더하기 AB가 되죠. 그럼 AB 없애고 생각해보면 A 더하기 B 합이 1이라는 소리지. A 더하기 B의 합이 1이라는 말은 1-A가 B라는 소리인 거고. 그래서 얘가 B가 되고 얘가 A가 되는 이런 관계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부채꼴 한번.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에 반지름 1이라고 했으니까 1제곱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세타 6분의 5파이죠. 그냥 삼각형 POQ의 넓이는 2분의 1에 R제곱에 사인 6분의 5파이가 얼마? 사인 150도? 2분의 1이죠. AB가 빠졌네. 1제곱이 아니죠. 2분의 1 AB에 2분의 1. 4분의 AB. 자, 여기까지 힌트가 됐고, 넓이 B가 이렇대요. 그럼 찾아보면. 넓이의 B는 12분의 5파이 대 4분의 AB는 125파이 대 18이다, 이렇게. 그래서 외양, 내양 곱해보면 알게 되는 게 AB가 25분의 6. 근데 A 더하기 B가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연립해서 구할 수 있죠. 각각 AB를. 근데 연립 시간 안 세워도 합이 1 되고 곱해서 이거 되는 거는 5분에서 하면 5분의 2겠죠. 계산해보면. 그러고 A가 길다라고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A가 5분의 3, B는 5분의 2. 그러면 우리는 OA를 1로 두고 지금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OA분의 OP라는 게 1분의 A니까 A가 되어서 5분의 3이 최종적인 답이 된다. 그래서 P 더하기 Q는 8.